안녕하십니까. 금평일이 마을 공지사항입니다. 영농자재 신청이 1월 26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신청자재는 비료 및 상토, 박스, 양파망, 육류상자, 봉지류, 포도비닐, 복숭아 난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밴드에 신청 양식이 등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자에게 문자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과수분야 지원 사업이 공지가 되었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자 모집 사항이 공개되었습니다. 우수 농산물 상품성 재고 지원 사업이 공개되었습니다. 2021년도 종합과일선별기 지원사업이 공개되었습니다. 기농지원자금이 정착지원사업 1,000만 원, 농가주택수리비 500만 원, 기농인의 집 3,000만 원, 주택구입용자가 공개되었습니다. 신청은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든지 아니면 마을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료 신청서 양식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박스 종류 신청서입니다. 양파망 신청서입니다. 봉지 신청서입니다. 포도비닐 신청서입니다. 복숭아 난자 신청서입니다. 2021년도 가수분야 지원사업 신청서입니다. 아닙니다. 대상은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및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당도 측정기, 녹음요소 처리기, 신선도 유지기, 과실 생산 자재, 시설 원예 수증률 향상 자재, 시설 하우스 무인 방제 설치, 중간산지 세소독 품목 전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온 저장고 설치 사업은 10평짜리입니다. 10평짜리가 원칙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은 동력 제초기, 농용 고수작업차, 주행형 동력 분무기, 과수전용 방제기 SSG입니다.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승용 SSG는 보조가 25%, 자부담 75%입니다. 신청 기간은 1월 29일 금요일까지니까 필요하신 농가는 시간을 엄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자 모집 안내입니다. 5가구 이상이
기농인의 집이나 농촌 체험 마을, 이런 내용들 하면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시주거 숙소 이용료는 월 30만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25만 원, 이렇게 쭉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수 농산물 상품성 재고 보조사 안내입니다. 지역인 농산물 인증농업인 및 GAP 인증농업인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원 자재는 유기농업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친환경 대처용 우렁이 지원 사업과 지역인농업의 부직포 지원 사업, 지역인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조합 과일 선별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맨 사무소나 기술센터를 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1월 19일 화요일부터고요. 신청 대상은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농업인입니다.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수서지가 우리 구성명에 되어 있는 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서 신청 작성하셔가지고 이장에게 제출해 주시면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을 공개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